송생과 송쌤입니다. 오늘은 마그네틱 광학 장치와 평면거울이 달려있는 것을 이용할 거고요. 볼록거울이 달려있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오목거울이 달려있는 것을 이용할 텐데요. 이 세 가지 거울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확인하여 빛의 반사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또 말했듯이 레이저 빔 장치를 사용할 것인데요. 칠판에다가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광학 장치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평면 거울이 붙어있는 물체, 볼록 거울이 붙어있는 물체, 오목 거울이 붙어있는 물체를 활용할 텐데 이 평면 거울, 볼록 거울, 오목 거울 또한 칠판에다 붙여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주위의 조형을 조금 어둡게 하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마그네틱 광학 장치의 전원을 켰을 때 레이저 장치에서 빛이 발생합니다. 빛의 경로를 보았을 때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빛이 직진하는 곳에 이렇게 평평거울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빛의 경로가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빛이 직진하는 것을 이렇게 평면거울을 대면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서 되돌아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. 자, 거울 쪽에서 들어가는 이 광선을 보고 우리는 어떤 광선이라고 하냐면은 입사광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거울에 반사돼서 나가는 광선을 보고 우리는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평면 거울에 수직인 선을 그어줄 수가 있는데 이 선을 보고 우리는 법선이라고 합니다. 법선. 자,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요. 입사광선에서 법선까지의 각도는요. 법선과 반사광선까지의 각도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이 바로 반사법칙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평면거울의 각도를 바꾸면요.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항상 각도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고 있고요. 각도를 넓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좁혀도 이런 느낌이고 넓혀도 이런 느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걸로도 봤을 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즉 다시 정리해보면요. 입사각은 반사각하고 같다. 이것이 바로 빛의 반사법칙이라는 거 꼭 빛의 반사법칙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평면거울 말고 이번에는 볼록거울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볼록거울. 자, 볼록거울을 딱 붙여보니까요 이렇게 양 사이드가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. 오목거울을 빛의 경로에다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? 나란한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그 거울면에 반사된 빛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초점이 여기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. 네, 실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평면 거울은 어땠습니까? 직진하던 빛은요, 평면 거울에 부딪히면요, 반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볼록 거울 같은 경우도 빛은 반사가 됩니다. 하지만 이 반사된 빛이 넓게 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.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빛이 한 군데로 모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한 점에서 모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오늘 실험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Thank you.